네, 지난 1년 동안의 세부적인 회계 자료를 모두 공개한다는 것. 그동안 LA 한인 단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오늘 수입과 지출 등 투명한 회계 결산 자료를 대부분 공개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LA 한인 상공회의소의 가장 큰 수입원은 18만 6천 달러 상당의 이사회비였습니다. 또 43대 회장단 취임식 행사 협찬으로 18만 4천여 달러의 수익을 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상공회의소의 가장 큰 지출은 6만 4천 달러를 사용한 43대 취임식 행사였습니다. 지난 1년간 총 수입은 52만 6천 달러, 총 지출은 40만 6천 달러로 모두 12만 달러의 흑자 운영을 기록했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간의 회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주요 한인 단체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한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에 소속돼 있는 단체들이 재정 문제가 좀 불투명한 점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밝혀서 재정을 우리가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는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지난주 한인타운에서 가진 식료품 나눔 행사를 다음 달에도 또한번 개최한다는 방침입니다. 6월 달에 한번더한 500분에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리고 한인타운의 많은 식당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는 조만간 시작될 경제 재개를 앞두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한인 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